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팬과 압력솥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돼지갈비, 시판용 양념, 양파, 매실액, 진간장, 후추, 감자, 양파, 마늘, 당근, 배, 생강, 대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손질된 돼지갈비는 찬물에 여러 번 씻어 1시간쯤 담궈 핏물을 빼고 건져둡니다. 냉동갈비는 2-3시간 담그는 게 좋습니다. 고기를 살짝이 데쳐서 양념하셔도 좋습니다. 믹서기에 양파, 마늘, 생강, 배, 매실액, 물 넣고 갈아줍니다. 저는 편하게 시판용 돼지갈비 양념을 사용하고 집에 양념을 추가합니다. 고기에 시판용 양념을 붓습니다. 시판용 양념을 사용하시면 기본 맛은 보장됩니다. 감자, 당근, 양파, 후추, 파, 갈아둔 양념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싱거워 보여서 진간장을 추가했습니다. 간은 취향껏, 아직은 살짝이 싱거운 게 좋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섞어 하루쯤 냉장고에 숙성시킵니다. 숙성시킨 고기를 조리합니다. 이때 감자, 당근은 골라내어 고기가 60% 익었을 때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강불에서 10분쯤 끓여줍니다.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타지 않게 뒤적여가면서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중약불에서 약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 당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조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바닥 부분이 탈 수 있으니 계속 저어가면서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야채를 넣고 5분 정도 끓이고 마무리합니다. 조리 시간은 고기 크기와 양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끓이고 조리고 쫄깃하고 뜯는 재미, 맛있는 돼지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전기 압력밥솥 찜 기능 70분으로 해봤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국물이 많아 좀 황당했지만 뼈다귀가 쏙 빠지고 야들야들하여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딱 좋겠습니다. 소고기 맛 나는 돼지갈비 맛, 어묘하게 맛있습니다. 돼지갈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사랑 채널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